좋아요, 구독. 네, 그러면은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의 투자 꿀팁도 이어서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어떤 강의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자 여러분한테 제가 매매했던 종목군들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CMG제약 같은 경우가 저희가 시간의 단일가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 종목마다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CMG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 그럴까, 좀 그 강하게 움직이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좀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그런 재료들을 반영하는 그러한 그 속성이 있거든요. 자, 이때 어땠습니까? CMG제약은 그날 전날이죠. 윤 대통령이 뭐 정신 관련돼서 어떤 정책을 냈더니만 CMG제약이 시간에서 한 7, 8% 정도 올랐어요. 근데 오늘 20% 이상을 올랐는데, 제가 왜 다른 종목보다 이 종목을 택했냐면요.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여기 초록색이 지금 121선입니다. 121선에서 일단은 내용이 좀 막혀 있긴 하지만 이 종목이 121선 이상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세요. 상승하고서 이런 식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도 제가 이 종목을 택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지 않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이평선들이 위쪽에서 좀 덜 막혀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고른다고 하면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할 때는요, 아, 좀 종목에 대한 그러한 그 어떤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 하더라도 제가 이 종목 7%대밖에 오르지 않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IT생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자, IT생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에 강한 장대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여기서 음봉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매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매집이 언제까지 끝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 IT생 같은 경우가 바로 금관련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연관돼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 나온 거래량을 여기서 나오면서 잡아먹는 거래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어떻게 했냐. 바로 시초가 매매를 했습니다. 시초가 매매를 한 이유가 왜냐? 그 전날까지 5일선을 지켜내가면서 음봉을 냈지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자신들의 물량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켜야지만 이 거래량을 소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를 넘어서는, 그렇죠? 이 넘어서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 종목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초이스할 때는 이 종목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거래량, 그리고 이 거래량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그리고 앞에 그 가격들 얼마큼 넘어섰는지, 이런 것들까지 한 3박자를 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조금 빠졌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앞에 이 거래량을 다 가격을 잡아먹는 거래량이 여기서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러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론적이나 그리고 뭐 배경적인 걸 잘 가지고 있는 이영석 전문가와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알 같은 경우인데요. 자, 제가 이날도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날 종가 베팅을 했는데요. 자, 왜 제가 종가 베팅을 했냐라고 하면은 이날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앞전에 있는 거래량을 잡아먹는
그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렇게 단 음봉 같은 걸로 나왔을 때는 이런 거는 개인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즉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손이 작용을 했다라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날 종가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에서 4%에서 5% 사이에 상승을 해서 저는 종가 베팅과 그다음에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었죠. 자, 항상 종목들을 봤을 때는요. 그것에 대해서 매매에 대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있는 내용들은 제가 또 노랑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